반도체 주요에 대한 관심은 뭐 늘 뜨겁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AI 나오면서 그 수혜주가 반도체다. 그리고 뭐 요즘에 나오는 자료들도 들춰보면은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은 이제 바닥을 찍었고 이럴 때 반도체 주를 함께 매수해야 된다라는 논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관련한 전반적인 이슈를 짚어보고 관련한 전략까지 확인해 보는 시간 박재영 스페셜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새 차장님 반도체 주 관심 어떻게 좀 갖고 계십니까? 반도체 주가 뭐 그 AI 챗GPT 나오고 나서 미국도 좋고 우리나라도 네. 좋고 그쪽의 테마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외국인 수급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많이 쏠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관심이 더 크실 텐데 네. 지금 실적이나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당장은 조금 의아한 모습도 있고요.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의 실적을 땡겨와서 주가에 이제 반영을 네. 하는 거라서 뭐 하반기에 좋아질 거니까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대다수가 그리고 뭐 증권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1월부터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강화됐고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었거든요. 주가나 이런 흐름들을 보면. 그래요? 그랬었어요. 한 두 달 전으로 돌이켜보면.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반도체 관련한 애널리스트 분들 만나면 이제 내년에 우리가 시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게 뭐 1, 2분기가 될지 네. 뭐 2분기 이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선반영되는 측면, 반도체 업황 사이클의 선반영 측면에서 내년에는 어쨌든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는데 적극적으로 네. 다시 또 이야기 나온 건 올 초부터죠. 그렇죠. 작년을 한번 되돌이켜보면 네.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는 내년에 1분기가 저점이고 2분기부터는 돌아 나올 거야라는 얘기를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했는데 작년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게 2분기가 아니고 3분기가 될 거야. 12월 달에는 3분기가 아니고 4분기가 될 수도 있어. 이런 점점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굉장히 안 좋았었고 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고 하이닉스는 대규모 적자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뭐 이제 8만 원? 뭐 그때까지도 떨어지고 했었는데 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가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왜냐하면 수급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가는 뉴스들이 요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의심. 네. 대표적으로 이제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TSMC를 팔았죠. 매각을 했다. 단타 치셨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뭐 다른 방송에서 단타왕 워렌 버핏이라고. 아니 근데 그게 규모가 사실 적은 게 아니라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전체 가지고 있는 포트대 비중에서 80% 넘게 판 거는 이거는 이제 거의 버린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이게 작년 11월에 공개가 됐습니다. TSMC 뭐 주식을 샀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막 왜냐하면 그분이 애플 말고는 IT 주식을 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애플도 사실 IT 관점에서 산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와 굉장히 센세이셔널하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뭐 그럼 반도체가 이제 정말 좋아지는 거야 막 그런 여러 가지 무성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9월달에 공시를 하고 43억 달러죠 41억 달러 사고 12월달에 그걸 다 팔았다 그리고 막 TSMC 주가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 단타. 예. 그리고 한 3억 달러 정도 수익을 봤다. 이런 이제 추정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TSMC가 주가가 이제 3분기에는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4분기에 조금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시점에 샀다가 조금 오른 시점에 팔아서 수익은 그렇게 많이 뭐 10%도 안 냈을 것이다. 근데 갑자기 TSMC 비중 그렇게 확 줄인 거는 뭔가 진짜 이유가 크게 있을 것 같은데 매도할 때는 이유를 얘기 안 한다면서요. 네. 의미가 그래서, 없어서. 그래서 추정해 보. 기로는 이쪽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서 팔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도 팔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 팔아서 애플 주식은 더 샀다. 네. 그러면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애플은 또 많이 오르고 TSMC는 또 떨어졌거든요. 그쵸. 전반적으로 반도체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우리가 지금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업황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네.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가 수시공시를 통해서 이제 20조를 차입하겠다. 그러게요. 삼성전자 돈 많지 않았어요?
왜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에 돈 빌리는 거죠? 그 차입이라는 게 남한테 빌리면 뭐 차입 우리가 걱정하는 아 돈이 없어서 빌리는구나. 네. 그런데 뭐 엄마한테 10만 원만 빌려줘 이거는 아 명확합니다. 갚아야 합니다. 이자까지 아니 갚아야 되는 건 맞는데 어, 부담이 좀 덜한 자기 식구 내에서 누구 아, 그래요? 내 새끼한테 부모님한테 돈 빌리고 안 갚으세요? 어 그냥 용돈으로 드리 용돈으로 네, 드리는 알겠습니다.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가져왔는데 그거는 뭐 사실 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 연결로 하는 거고 네. 삼성전자가 공시하는 이제 현금이 115조 정도 있거든요. 그게 그냥 삼성전자가 다 끌어안고 있는 돈은 아니에요. 네. 지금 이베스 투자증권의 추정에 의하면 그 115조 중에 해외 사업부에 한 60%가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한 25% 정도 있고 삼성전자의 15%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실제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현금은 한 20조 안팎? 그 정도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돈을 빌려서까지 20조가 있는데도 왜 돈을 빌리는 것일까를 한번 추정을 해보면 네, 왜 빌려요? 올해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올해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실제 현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금 흐름표라는 거 우리가 따로 만들죠. 재무제표에서 네. 뭐 손익계산서, 대차자재표, 현금 흐름표. 이게 손익이 그러니까 뭐 현금이 유출과 유비 없는 손실과 비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금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프리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지금 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기 빨간색이 프리캐시플로우인데 현금 유입이죠. 저기 밑으로 확 꺼져 있죠. 2022년 네. 1분기입니다. 업황이 가장 안 좋은. 1분기에는 한 15조 정도 현금이 유출될 것. 영업이익과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네, 1분기에 15조 정도. 그다음에 2023년 전반으로 하면 한 20조 이상의 현금이 유출될 것으로. 투자를 많이 하니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간당간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인데 생활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요. 네. 그러면 굳이 불안해서 돈을 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이자를 4.5%나 주거든요. 아 그럼 좀 아껴 쓰자. 있는 거 갖고 쓰자. 긴축하죠. 그럴 텐데 20조를 땡겨오는 이유는 계속 뭔가 투자하고 그 더 줄이지 않겠다고 얘기했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하이닉스도 감산하고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IR에서 우리 감산 안 할 거예요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산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라인을 전환하고 뭐 미세화 공정 조정하는 게 감산이야라고 주입식으로 지금 그쵸.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20조를 갖고 와서 뭐 할 건데? 이자 주면서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을 거야? 이자 한 뭐 4.5%입니다. 9천억 줘야 된다고 막 그러네. 4.5%예요. 4.5%. 와. 그 엄마한테 빌려주는데 4.5% 받으면 그거 좀 잘못된 부르지 아닌가요? 어찌됐든 간에 네. 그거는 삼성전자의 캐펙스가 줄어들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그쵸. 감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1위 사업자거든요. 1위 사업자가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MS를 포기한다? 하이닉스는 100조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러면 하이닉스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랑 붙으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인데 네. 굳이 MS를 줄여, 캐펙스를 줄여가면서 MS를 포기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의 저점, 이거는 이제 캐펙스를 줄여서 재고가 줄고 재고가 줄면 가격이 올라가는 그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3분기 정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캐펙스 투자를 계속한다. 그래서 공급이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가정하고 있는 이제 2분기에 재고가 줄고 3분기에서 반등이 나올 거야라는 시점이 뒤로 밀릴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미국에서 챗GPT 때문에 서버를 엄청 대량으로 증설한다든지 뭐 그랬을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는데 네. 그게 아직 뭐 그런 뭔가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우리의 기대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장이 개화하면 이럴 수밖에 없다 카더라 이렇게 좀 기대하는 건데 네. 그게 현실로 되려면은 사실 뭐 금나라 뚝딱하는 것처럼 다음 달부터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몇 분기 만에 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뭐.
하나씩 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TSMC 사실 살 때도 네. 그 반도체주라기보다는 그 산업 내에 있어서의 1인자의 네. 역할로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산 거기 때문에 이걸 팔았다고 아 반도체 업황 안 좋아 이렇게 본 건 아니다라는 시각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닙니까? 일단은 시클리컬 측면에서 네. 샀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봐요. 뭐 그러니까 빅테크를 산 게 아니라 반도체는 꼭 필요한 게 삼성전자를 이야기할 때 메모리를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아요. 반도체 없이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네. 경기를 탄다. 경기가 좋아지면 늘어나고 떨어지고. 그러면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끼어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뭐 압도적인 1등이잖아요. TSMC를 누가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뭔가 불안함보다는 그 산업에 대해서의 불안함이 조금 녹아있는 그 투자가 아니었나, 매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장밋빛으로 앞서 나가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매우 좋은 것 같지만 1월 이후로는 오른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고점에서 등락을 하고 있죠. 단기 고점에서. 외국인이 6조 가까이 샀거든요. 올해만. 외국인이 전체 시장에서 매도할 때도 삼성전자는 샀어요. 계속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외국인의 투자는 사실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지난달 1월 달에는 뭐 하루에 뭐 8천억, 7천억, 뭐 이렇게 5천억 이렇게 사다가 2월부터는 좀 줄어들었고 매도하는 날도 간혹 나오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꽤 나왔고 환율로 보더라도 지금 환율이 꽤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좀 잘 종합해서 좀 긴 안목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뉴스 두 개를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그럼 우리 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최근에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낮아져 있는 거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앞으로의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주가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은 이 불안감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는지 일단 전체적인 펀더멘탈, 그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조금 높아요. 근데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이 이야기도 사실 시장에서는 통용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사이클이 언제 돌아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반도체가 계속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저는 한번 확인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빼면 딱히 좋을 만한 게 없거든요. 1분기 실적에서 재고가 진짜 줄어들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역 적자 지금 2월 달에도 10일까지 무역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국 적자. 이거 다 반도체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사이클이 좀 살아나고 있는지 스마트폰이 잘 팔리고 있는지. 그래서 막 3월 기대하잖아요. 3월 양회 되고 막 좋아지면. 그렇죠. 근데 사실 양회에서도 사실 기대할 게 아주 크진 않은 게 기대를 좀 하긴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제 이제 MLF 금리는 동결을 했단 말이에요. 중국이 MLF 금리는 동결하고 유동성을 조금 싸줄게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도 자기네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한번 과잉 생산해가지고 문제가 한번 생겼던 과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부양을 확 밀어붙이진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부작용이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무언가를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갈 거지 그냥 싹 다 풀어가지고 그래 우리 다 같이 버블 일으켜보자 이런 반응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이쪽이 저는 진짜 중요한 건 챗GPT로 서버 수요가 증가하는 거는 좀 요원한 이야기라고 좀 먼 이야기라고 보고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폰 수요 늘어나는 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어렵죠. 중국은 지금 2020년보다 스마트폰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역성장했는데 이제 조금씩 살아날 기미를 보입니다. 새로운 휴대폰으로 교체하고 애플은 이제 약간 생산 차질이 있어서 이제 1월 달에 뭐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는데 비애플 계열의 스마트폰들이 지금 샤오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좀씩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무역 수지 적자가 반도체 쪽에서 무역 수지가 좀 이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줘야 뭔가 좀
그래도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수급만 가지고 뭔가 다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펀더멘탈 수급이 세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수급이 깡패죠. 수급이 왕이다. 네, 수급이 깡패입니다. 그냥 암만 안 좋은 주식도 계속 사면 올라가게 되어 근데 있어요. 근데 또 막 올라가다가 수급 애매해지는데 악재는 잔존에 있으면 그거 가지고 주주주주 내릴 수 있는 게 또 그런 상황인 불편하죠. 거죠, 지금. 네. 그러면 차장님, 결론을 내려보면은 반도체 주 지금 사면 안 된다, 확인할 거 너무 많다, 이건가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계속 올라가니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일단 수급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지금은, 끊기는지 아닌지. 지금은 펀더멘탈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모멘텀 플레이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EPS, 그다음에 멀티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 버는데 이 회사의 멀티플은 10배다. 그러면 주가는 만 원이 되는 거고 네. 우리나라 코스피는 PER이 한 12배 정도 되죠. S&P 500은 한 17배 이 정도? 16배, 7배? 네. 이게 적정 멀티플이잖아요. 왜 차이가 날까요? 왜 차이가 나냐니? 그러게요. 저도 그게 참 궁금한데. 아니 뭐 당연히 그 이익 대비해가지고 다 평가하고 주가의 밸류를 보고 그러는 거지. 뭐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명확한? 아니요. 명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수급의 차이인 거죠. 수급. 나는 여기가 좋아. 그래서 이쪽에 그래서 뭐 그냥 중저가 백과 샤넬 백 똑같은 이 그 가죽으로 만들어 똑같은 원가가 들어가더라도 똑같다고 멀티플이 그렇죠. 그게 멀티플인 거예요. 밸류를 네. 주는 거죠. 수요. 시장에 따라서. 그래서 그 차이인데 지금 수급이 계속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것은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13배를 좀 넘어가고 있는 네. 역사적,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상단 이상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털로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그 멀티플을 만든 게 누구냐, 외국인이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위험 선호가 계속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어제도 미국 증시가 올랐어요. CPI 그렇게 높게 나왔는데 왜 올랐냐. 작년에는 연착륙, 정착륙 그거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연착륙, 노랜딩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고용도 굉장히 좋았고요. 뭐 물가는 높지만 어제 소매 판매 굉장히 좋았죠. 전망치가 1.9였는데 3%가 나왔습니다.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뭐 산업생산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돌아나오는 모습을 보이니까 노랜딩할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위험 선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이 계속 좀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보신다면 네. 외국인의 비어있는 주머니,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화면 보이는데 외국인이 안 사는 그런 업종에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 사는 업종이다라기보다는 외국인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비중이 줄어들지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그런 업종. 이게 우측편에 있는 게 그런 업종이고 네. 좌측편은 기존 평균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까지 와 있는 그런 수준 인 겁니다. 네. 저기에도 이제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업종들, 외국인의 빈 주머니 그런 것을 좀 살펴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운용하시는데 도움이 네. 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박재영 스페셜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